모닝 러닝 가는 길. 아, 이쪽 예쁘다. 바다에서는 낚시를 많이 하시네요. 멀리 모스크도 보이고. 여기 이 바다에 수영을 많이 하나 봐요. 수영하는 게 많네. 인사하길. 오, 냥냥. 휴. 귀여워. 또 오자마자 아침 먹기. 이게 바로 터키식 아침이다. 모닝 조식. 이거 완전 건강식인데. 괜찮은 것 같아. 여기 내 갈매기 천국이다. 여기가 어제 줄을 진짜 많이 타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재밌을 거 아니야? 약간 모르겠다. 시원하다. 이게 지하 수도 시설이라서. 와. 이거는 그때 당시 동상인가 보다. 이게 18세기까지 여기가 중심 그 수도시설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수도시설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긴 곳이었다. 돌기둥을 어떻게 이렇게 세웠을까? 이게 기둥에서 물 떨어져요. 이게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로마 제국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이게 천장 구조가 엄청 높거든요. 메두사. 이거는 왜 얼굴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기둥을 만들었을까요? 이게 악마의 눈이네. 여기도 약간 물에 동전 던지면 행운이 오는 그런 건가요? 일단 티켓을 사야 되는 게 아닐까? 여기 토카프 궁전은 이게 오스만 제국 15세기에 지어져서 500년 동안 이제 궁전으로 사용한 곳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이제 전성기를 느낄 수 있다. 와, 이 뮤지엄 패스가 내가 분명히 블로그에서는 780으로 봤는데 여기 지금 2,500이네. 밥값도 그렇고 되게 각종 뭐 입장료도 그렇고 한 벌써 한 몇 달 사이 한 두세 배는 된 것 같은데 더 이상 터키는 저렴한 여행지가 아니다. 나무가 좀 많이 특이하네. 근데 사람 진짜 많아. 터키가 진짜 핵심 관광 국가긴 한가 봐. 술탄 인사했던 풍자. 프리 오디오 가이드 있어가지고 이거 들으면서 봐야겠다. 여기 회사는 줄인 줄 알았는데 그 오디오 가이드 기계 반대였다. 줄 다시 서서 다시 갑니다. 이거는 하렘이랑 저쪽에 성당이랑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렇게 잘 되는데 이어폰을 안 줘. 이어폰 들고 와야 돼요. 바로 입구이자 술탄의 문이라고 불린대요. 이게 토카프가 큰 대포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술탄의 문에는 그 술탄에 대한 뭐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뭐 두 대륙의 지배자 뭐 알라의 유일한 뭐? 기억이 안 나요. 알라의 보좌가 이 세상에 뭐 거의 유일한 군주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제1중정 야드. 저 문을 통과하면 이제 제2중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의회라고 했나 보다.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했나 보다. 의회가 이렇게 멋있는데 저 안에는 얼마나 더 멋있을까요? 성이 진짜 화려하다. 이게 황제의 술탄용이라서 이렇게 화려하다네요. 근데 길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긴데 이건 뭐 쏠 수 있는 거야? 그 유명한 마메드 2세의 칼입니다. 여기는 축제장이자 이제 교육계장이었다. 두 번째 중정. 아, 크기는 진짜 엄청 크다. 아직 이게 두 번째라는 거? 라이브러리. 학자신가?
이 도서관에서 내려다보는 뷰가 너무 예쁘구만. 여기는 신성한 유물들이 있는 방이라 이걸 또 뒤집었어야 돼. 모세의 지팡이다. 아무래도 신발을 왜 이렇게 신발이라 이거야말로 진짜 화려함의 끝이. 부탄의 미니미께서 여기서 주무셨다는 접시인데 접시가 뭐 이렇게 삐까뻔쩍하다. 여기 무하메드 마흐메드 관에 나오면 이렇게 바다가, 와 내가 술탄 하고 싶다. 이스탄불 터키에 궁전 경치가 진짜 미쳤어. 기가 막혀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오스만대인데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 여기가 하렘의 메인 엔트런스. 여기가 임페리얼 홀. 여기가 진짜 찐이었다. 우스만 티르키 제국의 모든 역사를 알고 싶으면 여기 오시면 포카프 궁전. 오늘의 아바다 먹어볼게요. 배고프다. 이게 우리가 그냥 먹던 그런 케밥 느낌? 양고기 케밥. 안에 양고기랑 뭐 토마토랑 뭐 들어가 있다. 와, 이국적인 이스탄불. 저 환경 오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근데? 근데 고기가 되게 떴다. 여기 카타큐인데 이쪽에서 또 보는 매력이 있네요. 네, 도너를. 샌드위치랑 이거는 피쉬. 뭐야, 맛있는 거야? 안 배고 하고 맛있어. 홍합밥이에요. 아, 저희는 이스탄불 수많은 언덕을 지나오면 이렇게 메인 광장. 그러니까 이쪽 동네는 약간 터키 안 같은, 약간 유럽 같은. 이렇게 골목에 후카바랑 술집들이 많네요. 후카바 인디카. 터키 노래인가? 와, 템포가 되게 빠르네. 길 가다가 케밥집 이렇게 썰어주신 치킨 케밥 45리라짜리. 역시 구시가지에 관광지 레스토랑 안 되겠어. 이것도 봐요, 흥주 맛있다. 케밥 에서 산 아이랑 이. 요구르트에다가 뭐 물 희석하고 소금 탔네. 내 스타일은 아닌 걸로. 들어가진 않고 여기는 건물만 보였어. 근데 진짜 블루모스크랑 똑같이 생겼는데? 건축 양식만 비슷한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것 같아 거의. 방도 our teacher come from Korea. 아. Mr. Cho. 예. 아. 오스만 제국의 가장 최고 전성기였던 17세기의 술탄 슬레이만의 무덤이라는데요. 무덤이 이렇게 크다고? 한 명만 묻혀 있는 게 아니네. 일곱
여섯 명의 왕이 묻혀 있어요. 관이 이렇게 동그란에 있어도 되나? 여기 궁궐들도 그렇고 뷰가 좋네. 그냥 지나가다가 로컬 맛집으로. 여기 진짜 현지인들밖에 없다.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걸어다. 이스탄불 와가지고 대중교통 한 번도 안 탄 거 같아요. 코로나에. 하루에 거의 4만 번 걸었어요. 이것도 찍은 광기 아니야? 이거는 양고기 미트볼 케밥. 여기 뭐 약간 매운 거랑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150인데 첫 번째 먹은 게 300인 미친 거 아니야? 이 비주얼. 미쳤다. 이게 맛있네. 양고기를 그 미트볼로 만든 거. 미트볼이 진짜 맛있어. 양고기 비린내 안 나고 진짜 떡갈비야. 아, 이건 좀 싸먹기 어렵네. 접시가 거의 넘칠 것 같아. 접시가 넘쳐갔어. 아, 미트볼. 나는 싸먹는 거는 포기했다. 다 홀로 내려가지고 그냥 랩을 시켜서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베네르 케밥은 이건 아닌 걸로. 그리고 이게 케밥 말고 그냥 랩을 시켜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케밥은 먹기가 너무 힘들고. 근데 일단 그리고 양고기가 제일 맛있다. 양고기 미트볼 짱. 이게 커플 어떻게 해볼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일 맛있어.